어떤 사람이 영업을 잘할까요? 영업에 맞는 성격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특정한 성향과 능력을 요구하는 역할입니다. 방송에서는 영업 직무에 적합한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영업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핵심 자질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 탓하지 않는 자신감. 영업인은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부 요인에 의존하여 실패를 변명하는 것은 영업인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불황이나 날씨와 같은 외부 변수를 탓하는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내부 변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시입니다. 어떤 영업인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경기가 안 좋아서라고 변명하는 대신 새로운 판매 전략을 도입하여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성. 영업은 항상 해결책을 찾는 과정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대신 어떻게든 해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시입니다. 한 커피숍 운영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자 원두를 가정이나 회사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매출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안 되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력. 영업인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객의 요구나 시장 상황이 갑자기 변할 때 이에 맞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시입니다. 고객이 갑자기 새로운 견적을 요청했을 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영업인은 항상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따뜻한 마음과 사람에 대한 애정. 성공적인 영업인은 고객의 사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과의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예시입니다. 어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지만 재정적인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면 영업인은 그 사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팀워크와 협력. 영업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팀원들과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목표를 달성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영업팀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시입니다. 팀 회의에서 좋은 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팀워크의 좋은 예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끈기와 지속성. 영업은 한두 번의 시도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고 꾸준히 연락하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고객도 꾸준히 연락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결국에는 구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영업인은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시입니다. 고객이 제품 사용 중에 겪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주고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영업인은 남 탓하지 않는 책임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력, 따뜻한 마음과 사람에 대한 애정, 팀워크와 협력, 끈기와 지속성,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질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꾸준히 성과를 내는 영업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